저의 어필을 좀 할까 합니다. 드디어 저도 이제 앞으로 가수 손태진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정말 고민 끝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의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. 10월 28일 날,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. 너무 떨리는 마음인데 사실 원래 그 중에서 제가 한 곡을 미리 제가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그러면 안 된다는 회사 지시에,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냥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 소절을 좀 불러드릴까 하는데, 제가 또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수많은 명곡을 또 불러주신 우리 김종원 선배님의 께서 두 곡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. 그 중에 꽃이라는 곡이 있는데요. 뭐 갈 때 꽃 갈 때 큰 차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불러드릴까 하는데 살짝만 불러봐도 될까요?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한번 그 비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. 나를 진정 아끼는 이런 여잔 없어요. 내가 힘이 들 때나 삶의 늪에 빠질 때 날 여기까지 제가 살짝만 들려드리고, 네, 10월 28일이니까 또 생각나시면 어이구 오늘이네? 한번 볼까? 이러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또 여러분들을 어떤 무대에서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, 그리고 또 저희 음악을 향해서 늘 성장하는 그런 가수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서울의 달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살이 타양살이 고달픈 날에 울엄마가 생각이 나.